아, 나 이럴 줄 알았어. 또 늦어, 또. 안 되고, 오늘은요, 그냥 저희끼리요. 우리끼리 촬영하는 걸로, 우리끼리. 아, 이렇게 늦는 사람하고 나 촬영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자, 제가 먼저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나온 곳은요. 여기, 양양, 양양 시장에 나왔습니다. 엉클뚱이요. 시장에 나왔습니다. 엉클뚱이요. 잠깐만요. 뭐? 아, 저 바다에 있었어요, 바닷가에서. 경철 씨예요? 좋아요. 아니 바닷가에 왜 갔는데? 양양하면 서핑이잖아요. 바다에서 찍는 거 아니었어요? 아 물론 양양은 서핑도 많이 하지만 명색이 저희가 시장 남매 아닙니까? 어? 당연히 양양하면 시장부터 와야죠. 와, 아, 이 사람 그냥 어? 맞네. 아, 아 정말. 그럼 오늘 시장 가는 거예요? 당연히 시장을 먼저 가야죠. 그러면 시장에 또 먹거리 먹으러? 그렇지, 먹거리도 먹고 무엇이 있나 봐야지. 그래요? 응. 그러면 내가 먼저 갈게요. 왜? 나는 됐어 됐어. 야야야, 나는. 갑자기 왜 그래요? 혹시 추석 날 성빈 드셨어요? 갑자기 왜 그래? 아, 뭐 이상하지만은 아, 못 먹었어요. 저는 스케줄 때문에 성편도 못 먹고 집에 있었어. 내가 그럴 줄 알고 미리 성편을 준비했지. 성편을? 아니 성편을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오라버니가. 내가 좋아하는 만큼 준비했으니까 따라오시죠. 갑시다. 이곳이에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요 분이요. 추석날. 그 송편도 못 드셨다 그래가지고, 아, 제가 여기로 데려왔잖아요. 아이고, 어떡하지? 아, 송편을 제가 못 먹었어요. 아, 그럼 추석에 다 지났는데 송편은 무슨 송편이에요. 그런데 여기 더 맛있는 떡이 있는데. 어, 송편 더 맛있는 떡? 예. 네. 어, 그 양양에서 제일 알아주는 감자시루떡이라고 있어요. 감자시루떡? 너무 떨리네요. 저 진짜 태어나서 감자시루떡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저 되게 궁금해요, 굉장히. 이게 겉은 이게 팥이죠? 네, 겉은 팥이고 팥 그 고명. 그렇죠. 속은 어 약간 찰지다. 여기 찰지면서 감자시루떡. 아 안에가 이렇게 엄청 뜨거울 텐데. 어머니, 좀 있다, 어머니. 저 좀 있다. 아니, 남자분이 이걸 들어야죠. 아니, 어머니, 전. 이 양반이 이래요. 아, 힘든 거 다 저시키고. 주세요, 뜨거운 거. 아, 이거. 이 양반이. 와,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아, 생각난다. 그 문어 사건 생각난다, 문어 사건. 아, 어머니, 다 죽여. 다 죽여. 어쩐지 저기 너무 뜨거운 거야. 하더라고. 나도 되게 이상했어. 뭐가? 아, 되게 잘 참으셔. 어머니 비법은 장갑이 두 개였어. 오늘 배신감 느끼는데. 자, 제가 먹어볼게요, 어머님. 어, 일단 여기 비주얼이 근데 그 감자떡 어, 같은 보인다. 살짝 있어요. 어? 아니, 어 너무 쫄깃쫄깃해요. 그렇지. 어, 쫄깃쫄깃하고 엄청 부드럽다. 일반 팥시루떡이랑은 팥시루떡은 살짝 그래. 어 확실히 달라요. 이걸 뜨거운데 먹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오, 진짜 맛있다.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뭐가 아삭아삭거리고 있는데? 그게 감자를 갈아서 걸른 거예요. 약간 찰떡 같은 느낌도 드는데 약 오 너무 맛있는데 별미 완전 별미인데요, 이거? 하나 더 먹어도 되죠? 예예예 예, 예. 드세요. 엄마 어 이게 뜨거울 때 먹으니까 또 그렇죠. 어? 와 이게 녹는다는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게 녹아요. 아니, 저희가 알고 있는 시루떡은 아니고 진짜 이거는 양양에서만 있는 거죠? 여기만? 예, 여기만 있는 거예요. 아, 진짜로? 예. 아 그럼 서울에서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택배로 보내죠. 아
택배가 있었구나. 택배가 있구나. 감자씨를 또 꼭 시켜 먹을 거예요. 저도 꼭 택배로 주문해서 먹을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감자씨를 딱 많이 사랑해 주세요. 와, 양양 전통시장 진짜 크다. 그거 크다니까. 와, 아, 양양 하니까 참 맞아, 나. 나 얼마 전에 낚시 갔다 왔어. 가서 쭈꾸미랑 갑오징어 엄청 먹었지. 아, 나 갑자기 이러면 섭섭해, 진짜. 미안해, 그게. 아, 나 진짜 섭섭해.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가냐고. 어, 섭섭해. 아, 그냥 지나가면 섭섭하지. 어? 우리 가게 섭창칼국 가서 먹고 가요. 아니, 누구세요? 우리 가게 섭장칼국수. 그냥 가면 섭섭하지. 아. 섭섭할 때 섭장칼국수요? 자, 섭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어머. 왜? 어, 씹자마자 되게 그 고기가 육즙 터지듯이 이 섭에서는 바다 향이 확 터지네. 아, 근데 이게... 살이 오동통하니까 엄청 씹히는 게 많아. 통합은 그 쫄깃한 맛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쫄깃해. 먹어봐봐요. 아, 작가국수 난 너무 좋아. 근데 섭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이 바다 진짜 그 맛이 나요. 어, 이게 홍합은 되게 금방 없어지는데 얘는 쫄깃쫄깃해서 더 오래 먹을 수 있고 너무 고소한데 맛이 더 진짜 호불호 없을 맛이다. 어, 이거는 이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맛이고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냥 맛있어. 호불호 없을 맛이야. 와, 이 맛을 어떻게 냈지? 사장님, 네. 이거 진짜 양양 전통시장 와서 섭 장칼국수 안 먹었으면 섭섭할 뻔했어요, 사장님 말대로. 맛있게 드셨어요? 왜?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 전 진짜 서울 돌아가서도 이 맛이 너무 그리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저 이거 먹으러 저희가 계속 생각할 것 같은데 언제 시간 돼요?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올래요? 다음 주 다시 올까? 다음 주 다시 옵시다. 어. 약속해요. 꼭 오세요. 다음 주에 그럼 다시 오기로 약속.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리. 나리 억울합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소희 정말 억울합니다. 녀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여보라, 사약을 내려와요라. 사약을 내려가였습니다. 아, 사약 안 됩니다. 사약은 사약을 너무 씁니다. 들어라. 어서 사약을 들어라. 사약 너무 씁니다. 어서 이 녀석아, 사약을 빨리 들어라. 사약 너무 씁니다. 사약이 쓰다? 그렇다면은 저 닭강정을 먹도록 하여라. 아, 그래도 너무 쓸 것 같은데. 어서 이 녀석아, 사약을 빨리 들어라. 명받겠습니다. 너무 씁니다. 어? 맛있는데? 뭐야, 왜 그래? 뭐야? 사약이야. 맛있는데? 맛있어? 응. 뭐야, 그게? 맛있어?
한 그릇 더 뭘 먹어볼 수 있을까요? 약초 닭강정을 만드시게 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약초 상인을 하셨어요. 60년 동안. 아, 혹시 이런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닭 이렇게 맛있는 닭강정을 완성하기까지. 처음에는 닭을 한 2톤 정도를 그냥 보냈습니다. 예? 2톤 정도를. 안녕 한 거예요? 안녕했습니다. 2톤을 그냥 없어. 없어뜨린 거죠? 그냥 없어진 거죠? 연구하다가? 예, 제가 연구하다가 실수도 하고 먹지는 못하고 먹다가 물리니까. 네. 사장님 그럴 때 저를 부르세요. 저한테 버려주시라고요. 제가 그때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이 톤이면은 와. 자,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 그러면? 예, 그럼 한번. 자, 정은 씨가 항상 먼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맛있어. 맛있다. 그렇지. 맛있으면 웃지. 맛있다. 감사합니다. 이야. 닭강정 같은 느낌? 네. 그냥 소스 냄새예요. 그냥 닭강정 소스 냄새고. 그렇죠. 소스가 너무 맛있네요. 감칠맛이 나면서. 소스는 저희가 이제 가열을 안 하고 비가열 소스라고 해갖고 제가 소스를 만드는 겁니다. 가열 안 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분도 그렇고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왜? 먹었을 때 보약을 먹는 느낌? 보약 닭강정? 보약 닭강정 맞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는데요.